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에 왔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회원 단체 중에 하나인 광주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과 함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제가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오늘 온 김에 광주에 있는 활동가를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희련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산마을이라고요. 광주의 북구에 있는 문흥지구에 있는 문산온마을학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고요. 광주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의 상임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구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북구입니다. 그리고 또 구가 여러 개가 있죠? 네, 다섯 개 구가 있고요. 광주에는 네. 그 중에 북구입니다. 네. 북구에서 마을학교도 하시고, 동시에 저희 회원단체이기도 한 광주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의 상임대표이십니다. 선생님, 아까 이제 북구 활동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마을학교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활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산온마을학교는 북구에 곳에 있는데요. 문흥지구라고 이렇게 지구가 나눠져 있는데 문흥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시작한 활동가인데요. 저는 원래 그 직업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감동 깊은 그림을 그릴까 이렇게 하다가 마을 운동을 하게 시작됐고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을 이야기하다가 마을 활동을 했던 것이 2010년부터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2016년도에 그 광주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저희 마을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되었고요. 그 전에부터 저희가 2014년부터 청소년 생활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을의 청소년들을 만났었거든요. 아, 생활의 기술이요? 네네네. 네. 마을에 그 저희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처음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마을의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뭐 어떤 국리를 해볼까? 네.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사랑방 같은 도서관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는 중에 여기에 오지 않은 손님에 대해서 되게 마을에서 궁금했습니다. 엄청 궁금했죠. 누구였냐면 청소년들이었어요. 네. 저희 마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학교가 많은 동네입니다. 학교는 마을이 지금 택지 개발 이후에 굉장히 좀 2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마을이긴 하나 옛날의 문화가 남아있고 지금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긴 것에서 학교가 되게 많아서 지금 현재 저희 마을에서는 고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네 군데, 많네요. 네, 초등학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그래서 12개 학교와 연결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하고 마을의 이모와 삼촌들을 만날까 고민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확장돼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술 그러면 작가로 활동하시다가 2010년도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시다가 14년도에 아이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매개로 활동하시고 이제 16년부터 활동이 계속 이어지시는데 무려 그러면 그냥 십몇 년이 훨씬 넘는 오랜 네네네. 세월을 함께 하신 거네요. 네. 네. 선생님 활동하면서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아마 학생들하고 같이 한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교육활동 하시나요? 청소년 생활의 기술이라는 첫 네임을 가졌던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마을의 청소년들과 함께 만날까라는 고민하는 중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저희는 마을 활동가인데 마을이 그냥 이모 삼촌인데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것을 청소년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마을의 경험을 나눠주는 것을 하자라고 해서 삶의 지혜를 좀 우리는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고무줄을 어렸을 때 그 저희 셋째 언니한테 배웠는데 저는 어른발잡인데 셋째 언니가 왼발잡이어서 고무줄 놀이를 말씀하시는 네네 고무줄 놀이 제 고무줄은 왼발납니다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어떤 기억과 어떤 것을 지혜를 나누는 공간 그것이 마을이지 않을까 싶어서
작은 활동들이었죠. 청소년 생활의 기술을 우리는 선생님이 하지 못하는 어떤 활동들을 시작해보자 해서 관계 맺기가 시작되었고요. 그 청소년 생활의 기술로 시작돼서 관계 맺기가 된 것이 점점 변화하면서 저희들도 활동가들도 이제 많은 고민이 생겼겠죠. 어떻게 하면 만날까를 시작하다가 다음에는 학교하고 만나게 되면서 교육과정과 어떻게 결합하면 좋을까, 돌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청소년 자치를 우리가 판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고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런 변화들이 가져왔겠죠. 그래서 지금은 11개 학교가 몇 년째 그 청소년 대표자 회의를 합니다. 마을에서. 네네네.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마을의 의제를 냈고 그 의제를 가지고 저희 마을은 마을총회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결합해서 다음 해년도에 마을 사업에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공간을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을의 어른들은 그럼 그걸 가지고 마을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 활동과 저희가 룰루톡톡이라는 네임을 가지고 마을로 향한 청소년들의 발걸음이라고 해서 마을로 향한 청소년들의 발걸음 자치 배움터 그래서 그 무엇도 좋다 마을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주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과정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형 활동들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동안 몇 년의 시간 동안 저희 마을도 많이 변했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그런 활동 중에서 가장 좀 보람 있었던 일은 초등학교하고 했던 활동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교 주변에 저희가 실은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마을 조사를 좀 했었어요. 마을의 공원들은 안전한가? 장애인들과 같이 휠체어 장애인들과 같이 마을길을 이렇게 조사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굉장히 마을에 많습니다. 저희 마을의 특성이기도 하는데요. 뒤에 뒷산도 있고 공원들이 많아서 생태 환경이 좀 많이 살아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도대체 어린이 생각은 단 한 곳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른이 다 만들어 놓고. 네네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어린이 놀이터 이것이 좋은가. 그런 고민을 마을에서 하고 있던 참에 초등학교 한 군데와 프로젝트형 활동으로 마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공원을 하나를 저희들이 프로젝트로 한번 바꿔보자. 어린이 생각이 들어가는 공원을 만들어보자. 라는 프로젝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학년 선생님들과 4학년 선생님이었는데요. 4학년 선생님들과 교육과정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마을과. 그래서 마을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을 역할을 가지고 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육시간에 연결돼서 미술시간과 연결돼서 국어시간과 연결돼서 수학시간과 연결돼서 이런 교육과정들을 해서요. 굉장히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놀이터를 답사가기도 하고 답사에 대해서 우리 놀이터에서 지금 현재 있는 놀이터가 열악한 놀이터에서 놀아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서 문제점도 찾고 바라는 점도 찾아서 어린이들이 제안서를 쓰는 것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안서 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들만 바라는 것 혹시 아닐까? 주변의 어른들도 이 생각에 동조하는 것인가?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걸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 과정을 지난 동안에 하다가 갑자기 학교 선생님들과 마을 활동가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변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거기 가서 밧줄이라도 묶어서 놔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제안서를 쓰고 발표를 마을의 어른들을 다 불러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제안서 간담회를 북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부자치구 의원님들,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북구청에
예, 공원 녹지 가라든지 예, 어린이 아동 청소년과 네.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학생들이 준비한 거를 네네네. 관련 공무원들 기관을 다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 함께 네네 예. 예,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쉽게도 어린이들 대표 어린이들이 반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대표로 어른들 몽땅 앉아 있는데 네. 거기 어린이들이 발표를 했죠. 몇 학년들이었어요? 4학년들이었어요. 4학년 학생들이. 네네. 네. 그랬는데 네, 그게 받아들여져서 아, 네. 그때가 지금 6월 달이었어요. 작년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네. 네, 6월이었습니다. 이미 예산들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인정해서 네. 추가 경정 예산을 하든지 뭐. 네네. 그래서 추경으로 네. 시의원님들이 움직여서 나서셨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네.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네. 실은 학교와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만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가 좋을까 항상 저희는 고민합니다. 마을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사회를 바꾸기도 네. 하고 네. 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생각이 청소년의 생각들이 마을을 잘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실천이 마을을 잘하게 한다는 표현이 정말 눈에 들어오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걸 쭉 따라다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나 마을공동체가 일반적으로 진화하는 그 경과가 아주 압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무언가 이제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또 공간이나 뭐 재정적인 후원이나 이런 걸 내놓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학생들이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네네. 주체자, 주권자, 이제 시민으로 성장하는 이렇게 자발적인 청소년 자치배움터로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또 교육과정과 연계까지 일반적 과정이 아주 압축적으로 선생님이 실천 혹은 북구에서의 실천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참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좀 아마 회의가 들 때도 아예 없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거나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늘 느꼈었던 게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오늘 간담회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장 많은 활동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저희가 이제 공원 바꾸기 활동으로 이렇게 잠깐 했습니다. 근데 행정하고 만났을 때 그 부서 간 협력이 되어지 않아서 저희들이 네. 요즘에 가장 그 인기어처럼 협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협치, 주민자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그 자치나 협치가 행정이나 교육청 에서는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되게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 기획은 하지만 절대 수행단체는 안 되고 공원 녹지과에서는 그 수행단체인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TF 팀처럼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같이 만날 수도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좀 그 유동적이고 말랑말랑한 그런 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협의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협의나 교육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늘상 해보고 끝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을 경험한 어린이 청소년들은 결과를 보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훗날 더욱더 그 큰 어른으로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목소리가 나의 의견이 어떤 것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어려운 부딪힘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네. 협치가 일상화되고 또 논의됐던 것이 유연하게 또 기동적으로 좀 전환되거나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관의 노력 또 민간의 협력을 위한 틀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거버넌스야말로 협치야말로 마을교육공동체나 학생교육지구사업의 핵심적 운영원이라고 합니다면 이게 생각처럼 안착화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한테 더 많은 과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덕담을 말씀을 드려 청하는 자리인데요.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는 아주 우연한 계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이 2018년 12월 15일날 창립되고 그때 이제 광주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분들도 같이 참여하시면서 저희 회원단체 안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 다니면 느끼는 게 다른 지역은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실천하는지
참으로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인터뷰를 해볼까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이게 많이 이렇게 회차가 늘었는데요. 자, 이 TV를 보시는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광주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 대표님의 연대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마을교육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 활동을 왜 하나? 라고 항상 질문을 합니다. 뭐가 되지도 않는 일인데 항상 저희가 죽떠먹는 자리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죽떠먹는 자리? 무슨 일을 했는데 죽떠먹은 자리는 한 숟가락 떠먹어봤자 태도 안 나죠. 그런데 네. 서서히 달아지고 있습니다. 네. 죽떠먹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다 먹어지는 과정들이 있죠. 저희 활동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늘상 과정이 소중한 저희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작은 것도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지라고 했을 때 저는 운동이니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실천과 작은 활동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에서 서로가 성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그 방향으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죽도 먹으는 자리. 제가 또 인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 그 레퍼토리 하나 주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눈에, 대본에 보이지 않지만, 반복적이고 또 꾸준하게 활동하다 보면은 지역사회 바뀌고 서로가 서로가 바뀔 수 있는 사회운동, 지역운동, 교육운동, 문화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대와 또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광주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을교육공동체 TV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